한전공대 설립을 위해 광주시와 전남도가 손을 맞잡았습니다. 다음 달 한전의 용역을 앞두고 최대 쟁점이었던 입지에 대해 시도가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한전공대 설립에 탄력이 기대됩니다. 강동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전공대 위치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던 광주시와 전남도가 뜻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광주와 전남이 같은 수로 한전공대 후보지를 추천하면 한전이 용역을 거쳐 최종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양 시도는 이 결정을 따르기로 합의했습니다. 입지 부분 이제 추천을 양 시도가 동일하게 하고 한전에서 세계적인 컨설팅 통해서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경쟁을 승리하면 광주와 전남은 따른다. 이밖에 시도는 4차 산업혁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한전공대를 세계 최대 규모로 설립하고 협약 2년 이내에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섯 가지 안에 합의했습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 같은 합의 내용을 다음 달로 예정된 한전의 공대 설립 용역 이전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한전 공대 위치를 놓고 시도가 갈등을 빚을 경우 지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데 공감하고 합의를 이끌어낸 겁니다. 지난이지만 그러니까 한전도 나름 지주가 있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무한정 이렇게 이제 돈을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수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기 때문에 한전 공대 위치 가지고 나중에 빌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포항공대를 모델로 삼고 있는 한전공대는 150만 제곱미터 부지에 한전 예산 5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KBC 강동